신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것일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선택의 여지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 힘든 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 꿈 목표입니다. 천신당, 달의 여신의 손으로 또 한 명의 신제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 천신당 굿당이 아침부터 터들썩하다. 구슬진을 준비해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곳에서 무당의 길로 들어서는 절차인 신내림 굿이 사흘간 펼쳐진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다. 안쪽으로. 최근에 나온 걸 사야 되는데. 왜? 마크3만 사도 되잖아. 각종 과일과 떡, 전 등의 재물이 한상 풍성하게 차려졌다. 마치 잔칫날 같은 분위기다. 굿을 준비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단상 옆에는 방울 부채 같은 무구들이 함께 놓인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 대형 그늘막까지 설치된다. 오늘 이 공간에서 펼쳐질 굿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 오늘은 어떤 굿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자 굿입니다. 제자를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신따를 내는 굿이지요. 오늘 굿 받으시는 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험난한 집안이에요. 더 이상의 험난한 집안은 없으니까 나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조상을 걷고 선왕굿을 선왕에서 풀어서 내 몰고 이러고는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굿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내림굿을 받는 주인공 손정화 씨도 섞여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느 주부들과 다를 것 없었다는 정화 씨. 하지만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냥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아프고 뭐 하루에 한 시간도 안 잤는데도 안 피곤했었고 그래서 병원만 계속 다녔어요. 근데 병원 다닐 때도 원인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약 처방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계속 아픈데 애기 아빠하고 병원 가서 결과를 보러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농담 삼아 그냥 친구끼리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아 왜 이유 없이 자꾸 아픈지 모르겠다 근데 신병 아니냐고 이래서 미쳤냐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을 몇 번 보러 갔을 때 그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받아야 된다고. 아 저 뭔데 저래 말하노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그게 어머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2, 3주 전에 어머님 처음 뵌 날 제가 퇴마를 하려고 경기도 안성에 왔었어요. 그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늘 굿날을 다 뽑으신 거죠. 그래서 아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수소문 끝에 달의 여신을 만나 퇴마의식까지 치른 정화 씨. 그만큼 당시 그녀의 상태는 몹시 위태로웠고 결국 그 자리에서 신의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됐다. 걔는 어차피 신 받으라고 다 알려져 있던 애니까 나 아니라도. 근데 누가 땡기냐 애가 중요한 거야. 그 애는 나를 선택했고 나는 그 애를 선택했고 너 내 제자 되라 그런가 걔는 한마디로 네 하겠습니다. 저도 여지까지 기다리고 있었듯이 갑니다. 테마 내공이 너무 멋졌으니까. 그거야. 우리 뭐 이렇게 일부러 꼬시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내 거 안 될 놈은 천리밖이라도 가면 고만인 거고 내 거 달라면 나한테 처음에 돈 좀 써야 되고 정확한 얘기하는 거야.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하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고 그냥 내 새끼, 우리 아이, 우리 신랑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고 정말 오초의 생각도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말 못 했고요. 한 며칠은 저만 고민하다가 얼굴 보고는 얘기를 못하고 카톡으로 요새 하는 메신저로 했는데 신랑이 눈물이 자꾸 난다고 했었어요. 진심으로 눈이 많이 맑아졌다. 진심으로 정화 씨의 내림굿 준비 내내 그녀의 옆을 지켜준 건 남편 윤용성 씨다.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또한 거역할 수 없는 아내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중이다. 예전에 점집 다닐 때마다 조금 그런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처음엔 말을 했을 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와이프 얼굴도 못 보고 피한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막 하다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뭐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지요. 그럼 언제든지 밀어준다고. 제가 와이프가 괜찮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아이들을 봐라. 아이들은 몰라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집안 사람들은 저희 신랑밖에 몰라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걱정이 조금 돼요. 그냥 이 길을 가면 살 수가 있겠다는 이 생각이 그냥 곱게 가게 한 것 같아요.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법사의 노랫소리와 함께 내림굿의 서막이 오르고 천신당 사람들이 모두 좌정한 가운데 정화 씨는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린다.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날, 이제 오늘만 지나면 그 모든 고통들이 사라질까? 남편 용성 씨도 정화 씨가 내린 곳을 무사히 마치길 저 빌 뿐이다. 천신당의 무당들이 머리에 오색끈을 묶기 시작한다. 난 한번 뭉겨 매야지. 여기! 돼지 갖다 올려! 재물인 돼지도 준비되었다. 이번엔 본격적인 내림굿전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이게 미치나? 엄마 마이크. 이제 마이크 넣어. 그래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조상 풀어서 선왕에서 길 갈라서 다 내 보내고 이제 본격적인 신구투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왕님이 돼야지 내가. 오방 선왕이 돼서 한번 놀아봐야지. 다시금 울려 퍼지는 피리, 꽹과리 소리에 맞춰 달의 여신의 춤이 시작됐다. 조상을 풀어야 한다던 달의 여신의 말처럼 소창으로 지은 고를 이리저리 흔들어가며 풀어낸다. 이렇게 묶인 고를 풀듯이 조상을 풀어주는 것이다. 내림굿 하실 때 항상 선왕뿌리를 하시던데요. 네. 선왕뿌리가 좀 중요한 건가요? 나는 선왕뿌리를 해야지만 신들이 이렇게 강림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왜? 선왕에서 가장 많이 묶여있고 가장 많이 못 가고 있는 혼령들이 많으니까.
집안 대대적으로 우리는 옛날서부터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왕님 좀 비나이다 하면서 칠성님 좀 빌고 선왕님 좀 빌어서 그래서 목신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돌아가자고 나래서 우리는 선왕을 제일 중시 여겨요. 보통 선왕굿하면 선왕당에서 마을의 수호신에게 지내는 제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하지만 이번 선왕굿은 다르다고 한다. 나는 얘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의 일은 오로지 나 또한 얘한테 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천신당만의 선왕굿입니다. 백선왕들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백두산의 선왕이 저를 지배하니까 그게 그렇게 유례적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저기 한국의 천년두리 나무들 수없이 가서 거기서 길을 따서 만들어낸 선왕굿이에요. 제물로 돼지를 잡는 것도 조상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함인 것인데 선왕의 메인 조상을 잘 풀어내야 비탈이 없다고 한다. 천신당 신제자들은 물론 달의 여신도 직접 돼지를 등에 이고 정화씨 집안의 힘든 상황을 풀어주려 몸을 아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길을 잡아서 막 이제 잡아 조상을 앞을 세워서 막 잡아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제자들의 그 나의 건엄함을 보여주는 우리 제자들의 그 선왕 장군 노릴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만 선왕에서 문을 활짝 열어서 대문을 열어서 내 제자를 받들어 모셔달라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만의 선왕구. 달의 여신의 신제자들 중 한 명이 염소를 이고 잡두 위에 올라섰다. 자! 예! 선왕문 열렸으니! 빌고 또 빌어! 예. 모두 올려보내드리거라! 예. 조상은 신이 아니고 귀신이다. 소위 허주라고 할 수 있다. 이 허주를 깨끗이 벗겨내야 정화씨가 신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업이 많고 한이도 많은 것이냐? 그거 다 돼지 받고 다 걷어들인다 하시니 마음 편히 제자길 가도록 하여라. 달의 여신의 제자들이 차례로 잡두를 놓는다. 그들이 직접 몸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천신당 사람들은 모두가 열심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이제 부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으로서 부정이 있어서 모든 부정을 없애고 또 우리가 불법과 신법으로 이렇게 내림을 할 때 그게 뭐가 하나가 틀어지면은 집안이 아무래도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편안하고 또 부부간에 화합하고 신으로 오더라도 참신이 오시어서 어쨌든지 신이 오더라도 집안이 편안해야 되니까 집안의 안정을 성취하고 그 가정에 성불하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경을 우선 한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이 만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프지도 않고 가정이 저 네 식구 살아가더라도 좀 편안하고
차선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집안의 가래를 잡아주는 거니까 굉장히 그 우리한 성취를 함으로써 마음의 성취도 되고 그러므로서 우리도 또 재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굿을 받아 한을 푼 조상은 다시 다리를 타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 길가름을 해야 하는 것이다. 흰 천을 길게 펴서 양 끝을 팽팽하게 잡는다. 흰 천이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고 분리시키는 다리이자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쪽으로 한껏 잡아당긴 천의 끝에서 달의 여신이 두 갈래로 천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백색은 생명을 의미한다. 죽은 영혼이지만 생명을 불어넣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힘차게 활동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구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을 정확시.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번엔 남편 용성 씨를 위한 구슬하게 된다. 신랑이 또 신이 막강해요, 이 집 신랑이. 그분이 이제 신장 뽑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분한테 신장을 뽑고 이제 우리 제자가 서서 이제 일을 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굿들인 거야 이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천신당만이 뽑아낼 수 있는 것.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뭐 용왕 모시고 막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머님께서요? 예. 완전 시인길을 간 건 아니고 황당하긴 황당했어요. 저도 뭐 한 번씩 점집에 따로 가면 저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저희 당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 것 같다고. 정화 씨도 모자라 남편인 용성 씨까지 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 또 막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진실로 얘기하는 거야. 진실로 내가 이게 신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말을 해야 돼. 알았지? 신은 강요로 하는 게 아니야. 점사는 봐주지만 결정하는 건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용성이가 봤을 때 앞으로 오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 살 것 같아? 이제는? 예. 그 이전에는? 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 그러면은 정화를 만나서 오늘 두 형제를 두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용성이가 용성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합니다. 그래. 그런데 동준이 채원이가 또 나중에 용성이가 잘못돼서 불쌍해 안 불쌍해? 그거 뭐라 그럴 것 같아? 불쌍합니다. 다 유전이야. 알았지? 여전이야. 아무렇지 않다 술만 먹으면 미친놈이 돼. 그렇지? 신들린 것 같이.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그래 안 그래? 이상하게 어쨌든 포악하게 되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애나 모르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먹어버리고. 그래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오늘 여기 일을 이 행사를 왜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다가는
정아가 못 살아. 그래 안 그래? 정아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느냐? 용성이를 살리고 남매 자손 어쨌든지 나쁜 일 안 생기고 지금도 아들이 내성적이야. 그래 안 그래? 아들이 내성적이야. 힘들어. 누가 이 자식들을 치료를 해줘야 돼? 어? 부모님이 해야지. 용성이가 치료를 해줘야 돼? 정화가 치료를 해줘야 돼? 정화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 자식이 나중에 자살 기가 있을 수가 있어. 이 집에 자살하고 하고 암으로 가고 애랑 손길 만나면 죽어버리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런 맥을 꺼내야 돼. 이제는 만약에 정화가 신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더라도 외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줘 같이. 네. 알았지? 네.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정하고 약속을 해. 애기지 말고. 용성이 집안에 신벌전 신들이 많으면 안 많아? 맞습니다. 자살로 가고 청춘 죽음 자살로 가고 암으로 가고 다 그러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맥 끊을 거야 안 끊을 거야? 그 맥을 끊으셔야죠. 끊어야지. 예. 끊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끊을 수 있어? 예. 야,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틀리면은 어떡하려고 확실하게 말을 해버리잖아. 내 모든 업을 신의 업을 정화한테 전해줄 거야. 저한테 나는 미안하지도 않니?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합니다. 자식 아들 둘까지 낳았는데 여자한테 미안한 줄 아는 남편은 제일 최고 남편이야. 알았지? 네. 잡아라. 네. 잡아. 누가 제일 생각이 나는가? 누가? 애들이 제일 보고 싶어? 그래. 우리 용성이가 그래도 이제는 맥을 끊을 모양이야. 꼭 끊고 있어요. 알았지? 네. 끊을 모양이야. 누구한테 제일 미안해? 저한테 미안. 응? 저한테 미안. 누구한테? 정화한테. 용성 씨의 업을 아내인 정화 씨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제가 좀 많이 미안하죠. 와이프한테 다 그걸 넘기고 와이프가 이제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저도 마음이 안 됐죠. 근데 또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또 그 길을 택한 것도 와이프가 택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한 거고. 좀 눈물은 계속 날라고 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이래서 안 되는 것이야. 알았죠? 이래서 안 되는 것이야. 오늘 여기서 이제 좋은 기운을 받자고 오늘 여기 왔으니 조상이 답답해서 집안에 죄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 없어? 있지? 그 죄업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죄업을 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벗으려면 손을 들어보시오. 꽹과리를 치는 만신들의 손이 빨라지면서 소리가 고조되고 용성 씨가 심장대를 높이 치켜들었다. 이제 신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하고 기운이 통해.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한다. 통해?
받았지요? 예. 거짓말로 받았다는 거 아니요? 진짜로 받으셨어요? 예? 예. 아, 진짜요? 예. 아, 진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한번 신하고 한번 통해 볼래요? 전신하고 한번 통해 볼 거예요? 예. 통해 봐봐, 통하면 그럼 신할 때는 누구한테 줄 거야? 진짜야?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통해 볼까요, 한번? 예. 한번 통해 보시죠. 천지 한번 불러봐. 목소리가 천지 신명이시여!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 크게 한번 내보시죠. 천지 신명이시여! 씨가 홀린 듯 드디어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다. 신장님. 예. 솔직히 그 신장내림이라는 게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길을 와이프한테 다 넘겨야 되니까 좀 와이프한테는 미안하고 솔직히 좀 눈물도 나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이걸 신장 그걸 들고 있을 때 그냥 신기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막 춤추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은 늦겠지요. 신을 받아 한바탕 뛴 남편 용성 씨가 그대로 정화 씨에게 넘겨주자. 이번엔 정화 씨가 신장대를 지켜들고 뛰기 시작한다. 그렇게 뛰어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굿을 하기 전보다 어쩐지 더 편안해 보인다. 그게 말하셔. 누구요? 천신이 오셨어. 천신이 오셨어. 천신님이 오셨어. 누가 오셨어? 하얀색이 보여. 하얀색이 보여. 어? 하얀색이 보여. 하얀색이 보인답니다. 천신. 천신이요. 천신줄이네. 빠주려고 그러네. 예. 야, 거기 뒤에 할아버지 서있나 안 서있나 그거 한번 봐봐. 천신 할아버지 천신 한 명이. 말씀해보시오. 할머니랍니다. 어? 할머니요? 앞장가고 여기 천신 할머니야. 천신 할머니 요치 대주한테 한마디 공수 줘보시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예. 예. 가져가신답니다. 이제 마편이 잘하시. 새끼들하고 잘 살거라. 아유 선배. 예, 말씀해보시오. 말씀 말아. 그렇지. 무슨 나오지 지금. 불쌍하여 안 불쌍해요? 불쌍한 우리 인생 내가 다 보살펴줄게. 할머니한테 한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용성이는 할머니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한 무릎을 말씀
시간을 어떻게 가서. 변환이 잘 되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제. 한 번이네. 자네나 신경 쓰시고. 진짜 술 안 먹는다고 약속했지? 예. 할머니 약속했대요. 동준이 성격 좀 바꿔주시고 시원이 건강 좀 보살펴주시고. 아버지 성격부터 바꾸라. 아버지 성격부터 바꾸시랍니다. 네. 얼마나 진상을 쓰고 저랬을까. 성격부터 고쳐. 예. 고치겠다 그래. 고치겠습니다. 진작 고치겠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공수를 준 장화씨. 신장대가 마구 떨리고 그녀가 또다시 뛰어오른다. 다시 신이 내리는 것이다. 선녀님이 어디서 오신 선녀님이요? 하늘에서? 어디서 오셨나 물어봐. 어디서 오셨어?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선녀가. 천신에서 오셨구만. 다 천신에서 오시네. 선녀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어디서 오셨을까? 잠깐만. 아, 잠깐만. 어. 까만. 어둡지도 안 하고. 어둡지도 않고요. 지하에서 올라왔냐? 지하에서 조금 밝아요. 지하에서 왔나 물어봐 한번. 산. 산에서 산신선녀, 신녀, 아 선녀. 예. 산신에서 예. 그러니까 천신 줄로 사는. 어느 산? 어느 산에서 왔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서. 일단 다 받아봐. 돈을 많이 닦았겠네요, 그러면은? 네. 종준이, 채문이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말해줘봐. 잘 못 살펴줘. 어? 잘 못 살펴줘. 자, 돌 받아줘?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화가 불도 켜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줘야 돼? 네. 그러면 괜찮을까? 네. 그러면 괜찮아? 네. 그럼 저기 용성이는? 어? 그러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가서 얘기 이제 점사를 맞아봐. 이게 똑똑하니까. 용성이는 애매해. 뭐? 용성이는 애매하답니다. 애매하다고? 그렇게 명령받고 내려온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응! 그러면은 앞에 가서 공사 한번 쳐봐, 선녀. 어. 네. 자네. 자꾸 그러면 죽어요. 죽어. 살려줘야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려주십시오. 감사드시고 본인을 위해서 살려줘야지. 꼭. 예. 그러면 괜찮아요? 뭐 선녀님 뭐 하나 들고 있으면 하나 들어보셔. 마음 뭘 들을 거야. 선녀가 데린 정화 씨는 신장대를 놓고 부채를 골라 춤을 춘다. 계속해서 천신이 내리는 정화 씨. 그래 이제 어디서 왔을까? 또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어? 용성 뭘? 말을 해봐. 어디서 왔어? 하얀이 보여요. 천신. 자꾸 천신 쪽에서 오네. 자, 천신 동자 만나요. 네. 자, 우리 누르라가 친구들 천신 동자 만나요. 네. 이번엔 천신동자가 내렸다. 신명나는 무악에 맞춰 달의 여신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정화씨.
그러자 달의 여신이 정화 씨에게 다른 신도 받아보자고 재촉합니다. 그 천신동이다. 그럼 우리 장군님 한번 받자. 그래야지 어떻게 세력을 이어가든지 세력을 지키든지 하지 동전을 했다고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이제 잡아가는 데 신장을 잡고 장군 받고 우리 끝내자. 우선 편하니까. 장군신이 오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힘차게 뛰는 정화씨. 지친 기색이라곤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백룡 장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의 공수가 정화 씨의 입을 타고 울려 퍼졌다. 슬픈 마음 잘 거두시고 이 길 잘 가시면 뜻하는 바 다 이루게 됩니다. 무슨 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떠시대요?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뭐 순수하거나 뭐 멀게 그런 느껴지신 분들은 좀 없으세요? 조금은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안 가니까 조금 신기하고 뭐 생소하고 그런 느낌은 많았지. 달의 여신이 칼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고 이제 구파는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른다. 달의 여신의 부름에 의해 남편 용성씨가 가운데에 끌어안고 나쁜 액을 누르고 해로운 기운을 잘라내기 위해 신칼로 용성씨의 온몸을 훑어내는 달의 여신. 그저 이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기도하며 지켜보는 정화씨.
칼은 그 칼날이 무디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어떤 음식이나 물체를 써는 것이 아니라 굿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데 특히 부정을 풀 때 많이 사용된다. 달의 여신의 춤 사위를 끝으로 정화 씨의 내림굿 첫날이 계단원에 막을 내린다. 시작하기 전엔 엄청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후련해요. 그냥 후련하고 시원하다 해야 되나? 좀 그래요. 후련해요. 아무튼 잘해서 사람들 치유 많이 해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막 한 걸음을 뗐을 뿐이다. 남편의 바람처럼 진정으로 빌어줄 수 있는 무당다운 무당이 되기 위해 정화 씨 그리고 천신당 사람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